반갑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국정기획수석을 맡고 있는 이관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의 축사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중앙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 경제의 활로라는 주제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중 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이 급변해 왔습니다.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재편되고 첨단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며 각국의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등 글로벌 안보 위기까지 겹쳐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글로벌 질서 재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안보, 경제, 첨단 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 왔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3국 간 안보 경제 협력 체계는 첨단 기술 협력과 공급망 안정을 심화시키고 인태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와 기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미래 첨단 산업의 경쟁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원입니다. 정부는 세제, 금융 등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의 혁신과 창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노동개혁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기업들에게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 지정학적 이슈들은 기업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민과 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헤쳐 나가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중앙포럼에서 민관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3 중앙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고맙습니다.